책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중에서 가장 정제되고 체계적으로 지식과 교양을 전달해주는 미디어입니다. 책은 말이나 이미지나 멜로디가 아니라 논리적인 글을 통해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비논리적이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존재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길이요, 책은 곧 사람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신앙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큰나무 살롱. 오늘은 김선우 청년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선우 청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현재 큰나무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다니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요즘 집에서 그냥 대학 생활하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운전면허도 습득하셨다면서요? 네네. 네, 학교는 문예창작과를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상당히 특수한 분야인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인가요? 네.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나 소설 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어느 분야의 글을 써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대본 쓰는 데 취미가 있어서 드라마 작가 쪽으로 진출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분야 드라마 쪽에 생각하시는 것은 왜 그런가요? 이 영상은 소설이나 시가 담지 못하는 어떤 카메라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부분이 흥미롭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습작도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국내 국외의 좋아하는 작가를 꼽는다면 누구를 들고 싶으세요? 소설 작가 중에서는 김영하 작가님을 꼽고 싶고요. 그리고 드라마 작가로서는 김은희 작가님을 꼽고 싶습니다. 네. 왜 글을 쓰시려고 했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글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파리 리뷰라는 잡지가 있는데 상당히 문학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잡지죠. 네네. 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뉴욕에서 발행되는 잡지인데요. 그 잡지가 특히 유명한 것은 작가들과의 인터뷰가 유명하거든요. 네. 거기에 인터뷰를 한 세계적인 작가들의 글을 읽어보면 왜 글을 쓰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은 왜 사는가 그런 문제로 집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도 왜 글을 쓰는가 하는 그 질문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자기 정립을 해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작가 벤 마이켈슨의 소설 스피릿 베어를 추천 도서로 해주셨는데요.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해 주시죠. 이 책의 특징은 일단 인물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용서를 받는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나요? 이 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책에 나오는 소재인 원형 편결 심판이라는 게 너무나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삶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흥미가 끌렸습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콜을 돌봐주는 인디언 노인 가비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방황하게 된다. 네. 그 미움을 버리고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을 때 자기 자신도 그런 원망 또는 슬픔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거기서부터 깨어나기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네. 우리 선우 청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가진 미움이나 원망에 대해서 극복해 보시려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나요? 네. 이거는 제 인생의 화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사람들마다 각자 누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용서를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용서라는 게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현재는 용서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한나 아렌트의 저서에 보면은 용서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한나 아렌트는 크리스천은 아닌데도 참 그 말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선우 청년은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저는 감사하게도 주변에 저를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스피릿 베어는 뭘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책 읽는 크리스천에도 썼는데요. 이 스피릿 베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회냐면 우리가 스피릿 베어를 통해서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스피릿 베어는 아주 순결한 이런 하얀 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시무시한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콜이 처음에 섬으로 도피했을 때 당당하게 나타나는 스피릿 베어를 보고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몰리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스피릿 베어가 이게 우리에게 구원과 같은 이런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동물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만큼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그리고 나의 분노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럽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소설적으로 아주 인상적인 그런 설정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나요? 저는 원형 편결 심사라는 제도가 네. 참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기존의 법 제도라면 콜은 아마 감옥에 몇 번 갔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 피해자의 인생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원형 편결 심사 제도는 인디언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제도였고 이제 현대 미국 사법 제도에서는 아직 도입되기 처음이고 그리고 또 논자에 따라서는 찬반도 많은 이런 제도인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결국 교정시켜서 치유해내는 과정으로서
이만큼 훌륭한 제도가 없다 이런 쪽에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 작품에서 보면 그 원형 편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이제 참석한 평의회 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 의장한테 허락을 맡아서 자기가 발언을 하게 되면 깃털을 손에 들고 발언을 하잖아요. 네네. 그 깃털을 손에 들고 발언을 한다는 게 저는 참으로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네네. 가벼운 깃털을 손에 쥐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고 정직하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얘기하겠다는 그런 자기 서약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참으로 저는 좋았습니다. 네, 저도 좋았습니다. 네. 이 작품의 후속으로 또 스피릿 베어의 기적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네네. 네. 그거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콜과 그 친구가 섬에 와서 화해를 하고 둘이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작품 외에도 깊이 있게 읽은 책이 있으신가요? 이 작품과 같은 주제를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언 맥큐언의 속죄라는 책입니다. 속죄. 네. 네. 이 책에서 주인공은 누군가를 범죄자로 몰아서 감옥에 넣고 그 사람을 전쟁에 참여시키게 해서 인생을 망치는데요. 거기에 대한 속죄를 60년 동안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 감옥에 넣은 사람의 용서는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은 그 속죄를 끝내고 결국에는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스피릿 베어라는 책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추천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와 또 벌, 그 죄 지은 거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구원 이런 것에 다른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죄를 짓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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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작품도 좋아하시나요? 고전 작품을 많이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고전을 읽으시면 좀 어때요? 힘들기는 하겠지만 고전을 읽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우리는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고전의 힘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3000년 전의 책이다 할 경우에 네네. 3000년 전 사람들과 우리가 곧바로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글을 써놨다는 것들이 그것을 읽어보면 참으로 어떤 세월이 주는 힘, 그런 뭉클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보자면 인문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학문이잖아요. 그런 그에 비해서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우 청년 같은 경우에는 문학을 전공하는 청년으로서 인문학적인 사고, 즉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신앙 사이에서 혼동스럽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지요? 자주 그런 걸 느끼는데요.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세상을 좀 더 밝게 바라보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걸 보면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또 느끼게 돼서 많이 혼란이 있습니다. 네. 또 문학 작품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갈등과 현실의 부조리한 면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측면들이 강한 것이 문학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습작을 하시는 단계에서 많은 혼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느낄 때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런 것을 느끼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자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을, 부모님들을 참 존경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말하자면, 청년기에는 또 부모들 싫어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을 존경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네. 우리 청년부 교우들과는 어떻게 교제를 나누시나요? 요즘은 교회에 이제 소수만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를 계속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교제를 나누거나 이제 아니면은 집에서 줌으로 소그룹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선우 청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말을 걸어오실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이제 항상 따뜻하신 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우 청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어렵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안 들으셨다기보다는, 일부러 이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다른 길로 바꿔서 가시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얘기해 보시죠. 저는 이제 이거를 이 책을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라는 키워드로 봤는데, 이 콜이 용서를 함과 동시에 용서를 받잖아요, 책에서. 제가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콜이 하는 대사인데요. 화를 내는 건 누군가에게 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라고 송두리째 내맡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건 제가 다시 제 감정을 추스르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라고 이제 콜이 하는 대사인데요. 이 대사에 이 책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용서란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그 자유를 맛보는 동시에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설교를 많이 듣고
보고 자랐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냐, 용서하는 게 먼저냐, 용서받는 게 먼저냐 라는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고, 그리고 우리도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그 부분을 늘상 말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구절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용서 받는 것과 하는 것이 긴밀하게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이 죄와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과정을 담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용서는 여러 작품들,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테마인데요. 그렇게 쉽게 흔쾌히 용서를 해서 자기의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어느 작품에서나 상당히 어렵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이 작품에서도 콜이 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네. 새벽마다 연못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네네. 또 산에 바위 덩어리를 들고 올라가서 굴려버리잖아요. 네네. 그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그맣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미움을 벗어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미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네. 이 세상은 많은 갈등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미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자유를 맛보는 것, 커다란 구원을 얻는 것,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선우 청년이 그런 얘기를 깊이 있게 들려주시니까 정말 오늘 큰나무 살롱이 알찬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나무 교우들께 인사드리시죠. 이거 하나만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을 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용서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우 청년이 처음에 스피릿 배우를 얘기하셨을 때 나는 성장소설의 범주에서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장소설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큰 화해와 구원, 그리고 용서와 미움, 이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큰나무 살롱, 오늘은 김선우 청년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우 청년은 참 맑고 순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맑고 순수한 사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과 자기 생각에서 더 깊이 있게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글 많이 쓰시고요. 항상 좋은 얼굴로 지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큰나무 살롱을 촬영을 했는데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책을 읽고 나눌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간만에 밖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